이제 약간 전통적인 루안다스러운 전통 시장. 아, 시장 좋아해요. 네. 네. 이제 뭣도 탈 거예요. 아, 걸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가 보네요. 아, 걸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한테. 네? 진짜로? 응, 친구한테. 아, 오토바이 택시. 아, 오토바이 택시야. 많아요. 진짜 많아요. 어머, 자동차보다도 많군요. 자기 머리가 위에서 헤어 스타일 이렇게 돼 있어. 하나 나는 아니냐고. 내가 저기 뭐 전남친 전남친이요? 남자친구 뒤에만 타봤지 외관 남자 뒤에 안 타봤지. 괜찮을까요? 내가 뭔 소리란 거지? 전남친이라니요? 전남친이라니요? 우리 저기 현무는 중간에서 제재하지 않으면 너무 막달리기 때문에 한 번씩 조여질 필요가 있대. 필터가 없어서. 네. 필터여서. 근데 진짜 전부 다 저렇게 헬멧을 다 쓰네요. 네. 그냥 뭔가 무법천지 느낌이 아니야. 뭔가 전혀 그런 날 아니야. 이런 거. 루안다 사람들 이제 쇼핑이나 뭐 과일이나 음식, 막 고기, 막 옷도 다 볼 수 있는. 과일 사러 갈까요? 네, 루안다 아무래도 많이 있으니까. 오케이. 여기는 과일이에요. 오, 야, 과일이 막 생산지가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선해요. 아, 얼마나 당도가 높겠어. 혹시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단마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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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음 봤어요. 네. 아, 엄청 반질반질하고 예뻐. 이치만 요아버지한테 나 그거 와샤쿠치자쿠베라고 비싸만. 저게 뭐야? 토마토. 처음 먹어봤어. 토마토예요, 저게? 이야, 신기하네. 어떤 과일이랑 비슷해요? 없어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 비교할 수 있는. 그래요? 네. 약간 키위 같은 느낌도 나는데 너무 건데 안에 씨로 약간 송류 느낌도 있고. 송류, 맞아요. 네. 패션, 패션. 패션 푸츠요? 거기. 저거 뭐예요? 네. 나죠. 모로코제. 이거는 그 안 씻고 그냥 삼켜. 이렇게 안 씻고 그냥 삼키면 돼. 대맘이야. 아,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루안다식으로. 처음 봤어요. 네. 바나나? 700원? 이거 뭐예요? 아보카도. 이게 아보카도예요? 이거는 2,000원. 저 애플망고 저거 우리 비싼데 3개 네. 2,000원이라니. 2천. 과일 좋아하는 사람은 저기서 진짜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겠다. 옷에도 이제 자기 고향에 가면 아보카도랑 망고 원없이 먹고 온대요. 이거는 뭐예요? 바나나 네. 색깔이 이런 거예요, 원래? 온 동네를 알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웬일이야. 이게 나무에 이 채로 열린 걸 그대로 갖다는 거죠, 커트에서. 네, 이거 하나 거의 40kg. 그래도 가격 좀 나가지 않을까? 20,000? 보통 우리는 바나나 그러면 아, 원산지가 당연히 아프리카. 그쵸.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바나나의 원산지는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아,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갔는데 탄수화물이 되게 많아가지고 주로 에너지원으로 적합하기 때문에 조금 익혀서 이제 먹는 식이고요.
이비념으로 하죠. 백과 비바제. 백과 시바제 노제 있었어. 아 여기다 담아주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담아주는 거예요. 오 이거 약간 비닐 안 되니까 쌀포대 같은 재질인데? 에코백 장사 잘 되겠다 저기서. 맞아요. 지금 굉장히 무겁거든요? 네. 뭐 얼마예요 근데 다 합쳐서? 지금은 7,800원이에요. 와. 아보카도 두 개에 과일만 한 10만 원어치 싼 것 같은데. 돈 만 원도 안 해? 네. 진짜 완전 무거워요. 과일 원 없이 먹겠다. 우와. 야, 이거 한 5시간 코스 아닌가요? 들어갈 수 있죠? 자, 쇼핑! 와,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져요. 아하하. 와, 저 아하. 화려한 오, 패턴들 좀 보세요. 패턴이 정말 화려하군요. 너무 좋아. 지금 오빠 눈 돌아가지 않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여기 직접 만드시는 거구나.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옷을 만들어요. 이렇게 재봉사들이 쫙 앉아있어요. 갑자기 르완다 확 땡기네. 막 남자분들도 이거 많이 하시고. 그렇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와. 있고. 현지인들도 옷을 이렇게 그럼요, 그럼요. 주문해서 맞춰 입나 봐요? 네. 나만의 개성을 반영한 옷을 입나 그게 보다. 특징이에요. 그거 포인트. 모세도 이런 거 할 줄 알아요? 재봉? 아니요. 재봉을 배우지 그랬어요. 아 한국에서 잘 될 텐데.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아, 아쉽네요.